근데 우리 심하게 다음에 지금 보내주신 거죠. 아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이 이야기. 조난 스토리 하나 더 조난 스토리 드릴까요? 조난 스토리. 제가 또 글로벌 스토리텔러로서 일본에서 33년째 미스터리로 남은 조난 상호가 있습니다. 일본에 산이 많아요. 네. 네. 홋카이도에 가면에 많지. 다이센스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루는 조난 친구가 들어와서 헬기를 띄웁니다. 헬기를 띄우는데 이 헬기가 하늘에서 이 신호를 발견해요. 사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보시죠. 신호를 발견해요. 명백하네. 근데 다행히 이 신호 근처에서 두 명의 조난자를 찾습니다. 네. 근데 이 사람들이 SOS를 쓴 게 아니에요. 어? 누가 쓴 거예요? 뭐예요, 이거? 구조대원들이 그래서 다시 산을 뒤졌죠.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 조난당한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. 심지어 그 옆에 배낭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나왔어요. 이때 정황이 담긴 영상이 아직 남아있거든요. SOS. 구조대원들은 당연히 유골 주인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죠. 처음에는. 네네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유골을 인도받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DNA로 해서 이제 가족을 찾았는데. 그럼 그 목소리를 들려주면 가족이 알 거 아니에요. 이 테이프의 목소리는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닙니다. 또 다른 사람이야? 아닙니다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곳에 조난당한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. 아, 뭐야.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유골로 네. 발견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, 그런 자기가 목소리를 녹음하고 간 거지. 그거는 33년째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. 그걸 위장으로 3분 만에 푸신다고. 그걸 경찰이 안 해보셨겠어요. 위장으로. 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, 네. 아니 왜냐면 유골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네. 산에서 만나서 살인 사건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. 근데 배제할 수는 없죠. 배제할 수는 없죠. 그럼요. 아하. 33년째 미스터리를 푼 거 아닙니까? 명탐정 구난. 네.